자,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? 오늘도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정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이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마감 전략 좀 알려주시죠. 네, 우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은 현물 시장, 즉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들도 물론 좋습니다만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의 영향으로 인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으로 인한 지수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오늘 뭐 특별히 약한 업종이 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시총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인데요. 오늘 특징적인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의 수급들을 살펴보면 선물 쪽의 수급들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. 반면에 선물 쪽에서는 1조 7천억 원어치의 매수세와 함께 거의 17,000 이상 계약에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선물 시장의 좀 포지셔닝이 좀 상방으로 좀 잡혀가는 모습이고요.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사실 오늘 좀 종목들이 막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적은 모습들이지만 나름대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저점이 좀 확인되면서 조금 더 지수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특히나 원달러 환율 역시 워낙 강세 흐름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반면에 지금 업종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라면 2차전지 섹터들도 오랜만에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2차전지 섹터들의 상승은 좀 기술적 반등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오히려 좀 반도체 쪽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런 쪽에 대한 순환매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은 최근 좀 시장의 흔들림에 있어서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말씀해 주신 마감 전략 저희도 잘 살펴보겠고요. 오늘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시장의 상황 한번 세 분의 아이서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